2세트 김예은, 우수정, 백민주, 임정수 선수가 펼치는 여자 복식입니다. 초구는 웰컴 저축은행의 김예은 선수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김예은 선수와 오수정 선수의 조합은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좋은 세트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오, 오늘은 빠지네요. 어제도 빠졌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제와 비슷하게 지금 탄력을 실어서 출발을 해봤지만은 조금은 길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백민주 오늘의 첫 샷. 바깥 돌리기. 조금은 길게, 오. 네. 떨어질 3쿠션 각은 40인데, 보시면은 회전을 다 주고 코너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큐를 살짝 세운다. 그만큼 2쿠션에서 조금 더 분리각이 커지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길게 진행됐습니다. 오수정 선수입니다. 많이 붙어 있어요. 네, 한번 감각을 한번 볼까요? 조금 밀렸어요. 여기서 마지막 회전력이 관건인데, 오, 좋아요. 오, 괜찮네요. 그러니까 연승 팀의 연승 기간과 맞물려서 오수정 선수의 샷 감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경기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오수정 선수인데, 많이 붙어 있었던 수구였는데 좋은 감각 해결을 해줬고요. 조금은 얇아요. 아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더 많은 두께로, 어깨 힘을 좀 빼고 하단 당점으로 쭉 들어가면 자연 분리각 나오는데, 이번에는 끌려는 욕심이 조금 더 많았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힘을 많이 사용해서, 어깨에 힘을 많이 사용해서 세게 끌려고 하면 이렇게 짧아지는 과정이 전개돼요. 크로네트 임정숙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바로 갑니다. 성공. 경기는 해봐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라인업에서 3세트 쿠드롱, 4세트 쿠드롱 김혜은 최강 조합이기 때문에 크라운 해트에는 분명 이번 2세트를 가져가야만이 오늘 경기를 승부를 맞아요. 한번 볼수 있는, 그러나 또 경기는 또이 진행을 해봐야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웰컴 저축은행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김종숙 공간이 조금 큰데요. 가기 전에 좋습니다. 도착. 연속 득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세트를 가져온 크라운헤트고 이번 세트까지 차지를 하면 정말 알수 없어요. 그렇죠. 크라운헤트는 오늘 이 경기를 이기면은 3위로 도약을 하고, 맞아요. 지게 된다면 또 블루온 리조트에게 또 3위를 내주게 되거든요. 본인 팀은 4위를 또 맞아요. 약간 내려와야 되는 아픔이 있는데, 역시 쉽지 않은 자세로. 안으로 짝, 오, 너무 끌렸어요. 네. 일단 두 점을 만든 임정숙 선수였습니다. 2대1. 이제 세 번째 이닝으로 가겠습니다. 자세가 조금 더 멀었기 때문에 끌림이 살짝 전달되는 안으로 작게 했습니다. 어렵네요. 왼쪽으로 옆돌리기는 가능해요. 상단 코너에만 진입이 된다면은, 그러나 지금 이 출발 각도에서 코너 진입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해봤던 김예은 선수인데. 그거 아니었네요. 김예은 선수는 그냥 인터벌도 잡지 않고 그냥 그쵸? 이것쯤이야. 사실은 타임아웃이라든지 좀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냥 원팁 주고 얇은 두께로 톡 찍어 놓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내비게이션 키듯이 깔끔하게 길을 찾아가요. 네. 자, 오른쪽으로 비껴치기 길게. 자, 기가 막히네요. 다시 역전입니다. 웰컴 저축은행. 자, 지금 이 비껴치기 길게도 자 12시 당점으로 내공의 밀림만을 이용해서 정확한 포크션 각도를 만들어내는데 최근에 코동 선수와 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이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김혜인 선수의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많은 선수예요. 팀 리그의 또 장점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야, 키스 빠지고요. 자, 회전력이 조금은 아쉽게 들어서네요. 살짝 일접고 정중앙에서 왼쪽 면이 더 맞으면서 분리각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분리각이 조금 더 직각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야. 작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시 크라운네트의 백민주 더블 쿠션. 오, 자, 야, 성공, 동점.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자, PBA 경기를 자주 보신 분은 바로 알 것이고, 자, 지난 시즌에 PBA 백민주 선수의 활약을 봤던 분은 최근에 백민주 선수의 이 공격력을 보면은 완벽하게 바뀐 모습을 생생히 기억할 겁니다. 네. 잠시 키를 들어봤다가. 자, 바로 3쿠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바로 가요. 오. 어려워요. 바로 가네요. 네. 아. 일단 동점까지는 만든 백민주 선수입니다. 3대 3에서 이제 네 번째 이닝 가겠습니다. 자, 조금 더 두껍게. 자, 단장 장단으로 리버스 엔드 공격으로 한번 포쿠션 가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 좀 잠겨 있는 오수정 선수와 김리현 선수인데. 네. 자. 지금 엄청나게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바로 3쿠션을 한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을 뺐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지금 와. 자, 그리고 속도가 완만하게 지금 꺾이는 각도로 가고 있는데요. 아. 아. 멈춥니다. 조금 야갑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 이렇게밖에 칠 수 없었던 부분은 자, 내공이 살짝 보시면은 플러스 네. 출발이기 때문에 당점 빼야지. 그리고 너무 빠르게 출발하면은 장쿠션으로 이어지는 그 옆돌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결코 쉽지 않은 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임정숙의 3뱅크 도전입니다. 찬스볼. 자, 3뱅크예요. 자, 아이야, 실패. 부전 경기에서 2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자, 지금 이 3뱅크에서 성공 여부 그렇게 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 복식 경기에서는 두 명이 상당히 지금 데미지를 받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이닝입니다. 김윤 선수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파란볼을 겨냥한다는 것은 횡단밖에 없어요. 얇으면서 빨라야 됩니다. 자, 오, 기막힌 횡단 샷이었습니다. 역전.
지금 출발 각도로 봤을 때 조금만 두꺼우면은 자 내공과 키스도 있지만은 그리고 1접구와 2접구 키스도 있었어요. 야. 야. 얇게 출발한 횡단 그만큼 내공이 내려갈 걸로 예상했지만은 자 김혜은 선수의 스트로크로 자, 조금씩 진행하는 그 각도를 잘 찾아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으로 됐어요. 네 깔끔합니다. 두 점을 보태고 있습니다. 5대 3 앞서가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자, 1세트는 쉽게 내준 웰컴 저축은행인데, 자, 2세트부터 김혜은 선수의 이 공격력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얇게 대회전이에요. 오, 짧게 가요. 오. 키스가 있는데. 오, 그러게요. 자, 키스 나더라도 오, 가능, 야. 가능해요. 자. 절묘하네요. 이번 득점은 거의 뭐 김혜은 선수의 뚝심으로 야 키스 날티맨 나봐라. 어. 자 아, 멋졌네요. 혹시 키스가 예. 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적구 찾아가요. 야, 자신이 있었네요. 네. 예. 6대 3입니다. 조금만 또 두꺼워도 키스가 있고 자 일단은 힘 조절 잘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아니죠. 지금 아. 이 과정이 김혜은 선수가 1접구를 너무 약게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1접구가 2접구 쪽으로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 배합을 아꼈어요. 두께와 그리고 내공의 터치 네. 모든 힘 배합이 조금 빠지면서 짧아졌습니다. 자, 백민주 선수의 타임아웃인데요. 자, 스리뱅크를 가지 않고 옆돌리기를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천천히 와서 오, 묻었어요. 성공입니다. 네. 득점. 자. 조마조마 했지만은 완벽한 두께로 출발한 옆돌리기 내공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수구의 힘 배합을 완급 조절을 완벽하게 해줬어요. 네. 자. 자 오른쪽 역외전을 줘서 자 조금은 얇아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은 분리가 커지기 때문에. 자, 원메이크 되돌아오기. 자. 오네요. 순식간에 바로 동점입니다. 네. 백민저. 자, 이런 배치를 또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은 당구도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2세트의 첫 뱅크샷 득점을 만들고 있는 백민주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바깥 돌리기가 완벽한 감각이에요. 살짝 끌어줘야 되는데 자, 조금 밀렸다는 의심을 하는 백민주 선수인데 그렇죠. 두께를 놓쳤어요. 자, 동점까지는 맞춰놨는데 역전 포인트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민주 조금은 1접구와 내공의 키스 타임을 잡기 위해서 조금 얇게 출발한 바깥 돌리기 예. 자, 큐 끝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아. 조금은 큐 끝이 길게 나가면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기육대육 동점 상황입니다. 아 몸을 한번 비틀어 봤던 마르티네스예요. 오수정. 자 너무 마른 두께로 오수정 선수의 의도는 조금은 대회전으로 짧게 의도한 공격이었는데 자 1차적으로 두께 실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예.
6득 동점의 여섯 번째 이닝 이번엔 임정숙 선수입니다. 네. 조금은 얇으면서 조금 살짝 끌림을 줘야 돼요. 야, 내공이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은 좋습니다. 했고 득점까지도 네. 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 다시 앞서 나갑니다. 바람을 들어. 1세트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마지막에 마르티네스 선수가 맞아요. 깔끔함으로 또 세트를 마무리했는데 그 좋은 기억을 이번 2세트까지 이어갈지 하나 됐어요 지금 네 작전 모의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뭘 쳐야 되냐 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임정숙 선수 스타일로는 워낙 같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알죠 네. 그러나 이 지금 초이스가 조금만 틀렸다 싶으면은 또 김재근 리더의 타임아웃이 있었을 건데 아 성공입니다 네. 세트 포인트 크라운 혜태 임정숙 세트 포인트 자 임정숙 선수가 백민주 선수를 한번 쳐다봤다는 거는 자 초이스하는 과정에서 살짝 원팁을 주라는 의미의 자 눈빛이었는데 자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길게 세우치기는 또 키스가 있고 자 키스 빼는 타이밍 한번 봐볼까요? 자 키스를 뺐지만은 예, 이렇게 빼면 분리가 예, 커지죠. 자, 방금 세우치기는 회전을 좀 더 주고. 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가는 게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이나 모든 아 고려했을 때 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내 걸로 가져갈 때는 아. 자 그리고 내 공이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아 노란 공이요 자, 한 방에 동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김예은 자 지금 이 3뱅크는 동점이 아닌 역전 마무리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그쵸. 들어가는 자, 말이죠. 올라! 와! 아~ 안 걸리네요. 네. 될 듯 말 듯 뭔가 좋은 기운이 흐를 것 같은데 여기서 키스 밀어냈지만은 아하,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 자. 횡단도 지금 자세가 안 나오고 그러게요. 파란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로 짧게 바로 시그니션 공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출발하게 되면은 예. 오늘의 첫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크라운 헤트입니다. 다이렉트? 다블 다이렉트? 다이렉트 치면 지금 어차피 득점 이쪽으로 치면 세계가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이렉트 칠 수 있어. 안 되면 블루 오케이? 예, 옐로우 칠 수 있어요. 옐로우. 김재근 리더의 주문과 조언을 해줬어요. 자, 지금 이런 배치가 이렇게 가면은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다 하니까 백민주 선수가 이해를 했죠. 바로 예. 네, 바로 지금 그냥 안으로 짧게를 바라봅니다. 네. 자, 상단을 너무 많이 주면은 자, 투쿠션 이후에 내공이 살짝 안으로 접히는 출발 각도예요. 네. 너무 강력해도 안 돼요. 적당히 많은 두께. 스물스물 이제 곧 찾아가야 돼요. 이거예요. 와. 와. 해냈네요. 백민조. 마지막 한 점을 멋지게 챙깁니다. 네. 두 번째 세트도 차지하는 크라운 헤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두께와 내공의 스피드, 힘 조절이 최고의 관건이었는데 예. 야, 김재근 리더가 이렇게 좋아한 이유는 백민주 선수가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실행한 와. 결과예요.